Times. 네, 뭐 만나면 미치겠고 또 오래 안 보면 또 보고 싶은 기타리스트 김은종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남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살아서 잘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바로 전염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은총 씨가 남미 순회 공연을 정말 말 그대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네. 이번에 나라 어디 어디 갔다 오셨죠? 멕시코, 네. 콜롬비아, 네. 페루, 볼리비아, 칠레. 칠레 다섯 개를 갔다 오셨군요. 중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왔죠 이렇게. 네네네. 내려왔어요. 아르헨티나는 안 가셨죠 이번에? 아 가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쉽게 안 되게 뭐. 됐고 다음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초 봄에 남미 이제 2차전을 한번 그렇군요. 또 계획을 한다고 그렇군요. 해서 그때는 뭐 우루과이라든가 안 갔던 나라들로 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데를 네.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네요. 봐야죠 뭐. 봐야죠. 야, 마지막에 그럼 칠레 그 마지막 일정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잠깐 쉬고 왔던 네, 그게 마지막 네, 일정이었죠. 네. 인스타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칠레는 유럽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은 호텔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미국이고 미국적인 분위기가 확 나고 도시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 갑자기 유럽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군요.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확실히 칠레가 좀 이제 원래 남미 원주민들보다는 좀 백인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 그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그의 후손들이 많이 사는 느낌들이 좀 그렇군요. 가장 많이 나는 도시였고 멕시코는 중간 정도 느낌이고 나머지 뭐 볼리비아, 페루 같은 경우는 원래 원주민들이 좀 더 많은 느낌. 콜롬비아도 약간 중간 정도 그렇죠. 콜롬비아 멕시코가 좀 중간 정도의 예, 느낌이죠. 예, 중간 남미 북미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칠레는 확실히 백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또 어쨌든 정말 행정적으로도 남미 쪽은 어려운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변수도 워낙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는 와중에 무사히 공연도 잘 마치시고 네네.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로 아주 투어를 같이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총 씨가 이제 남미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건 이제 또 당분간 일을 엄청나게 또 몰아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가기 직전까지도 엄청 몰아서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돌아오자마자 오늘도 기탐 렉탐 그렇죠.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그레치의 일렉 기타 펭귄인데요 G6134TFM NH 모델인데 이 NH가 뭐냐 나이젤 핸드로프라는 네,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힐송의 기타리스트로 잘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일단 힐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자면은 이 힐송은 이제 그 CCM에 정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맞습니다, 하나의 음악 맞습니다.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힐송이 사실은 교회 이름이죠. 네.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원래 처음에 그 힐스 지역에 학교 강단을 빌려서 맞아요. 거기서 찬양 사역을 함께 맞아요. 시작을 했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그 찬양 사역을 하다가 그 힐송이라는 이름의 앨범을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힐송 처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전부 다 힐송으로 하게 네. 되었던 거고 그 이 힐송 처치가 한국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교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그냥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쪽 이제 그 교파가 찬양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음악적으로 맞아요. 엄청 그 포커싱을 많이 해가지고 애초에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막 개척을 할 때 그 교회나 이런 공간이 마땅치 않을 때 동네 나이트클럽 같은 데 네, 빌려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그래서 음악적으로 워낙에 이제 막 밴드도 구축을 잘 해놓고 사운드 셋업도 잘 해놓고 약간 음악에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네. 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교파에 있었던 신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실손 교회에 가면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음악을 이렇게까지 해? 약간 이런 그 콘서트니까. 대표적으로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뉴욕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마 뉴욕이 맞을 건데 뉴욕 그냥 클럽에서 힐송이 이제 공연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는 공연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종교 단체는 예배죠. 그 진짜 남들 술 마시고 그 파티하는 그 공간을 빌려서
힐송이 이제 예배를 했는데 거기 저스틴 비버가 놀러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거기에서 이제 개화돼서 이제 종교가 생겨버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실제로 힐송 예배 가서 기독교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음악이 가지는 힘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뭐 나이트클럽, 극장 뭐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술만 안 들고 있다 뿐이지 그냥 파티잖아요. 아, 예, 파티. 얼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 스타일이 음향 장비가 이렇게 딱 구비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부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어차피 나이트클럽이나 야, 뭐 극장 이런 데다가 다 그런 데 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세신자 증가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냥 놀러 오는 거야. 그냥 놀러 왔다가 갑자기 이제 전도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 맞아요. 보니까 새 이 확장력이 엄청난 그런 집단의 이제 그 음악 커뮤니티가 이제 전체적으로 힐송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힐송 뮤직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호주의 기독교 음악 레이블인데 거기에 힐송 유나이티드, 힐송 영앤프리, 힐송 키즈, 힐송 워십 이런 이제 커뮤니티들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나이젤 핸드로프는 힐송에서 기타를 치는 네. 그렇죠. 메인 기타리스트죠. 그래서 이제 CCM 쪽에서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타리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인트로 때 원래 제가 남미를 다녀온 게 아니면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듀젠버그가 나이젤을 놓치고 그레치가 나이젤을 잡았다. 이거를 사실을 대문구로 쓰고 싶었는데 나이젤이 원래 듀젠버그를 메인 기타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딜을 잘한 것 같아요. 잡았네. 네, 잡았어요. 나이젤을 잡았네. 네. 그 우리한테 아니면 혹은 이걸 시청하시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도 기독교 단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교회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음악에서는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뽑히는 그쵸. 우리가 저번에 했던 링컨 형처럼 맞아요. 뭐 그런 형이기 때문에 그 이게 그레치에서 이 나이젤을 잡았다는 거는 또 이 그레치의 브랜드에 또 그 이제 판매 효과로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힐송 그리고 이제 뭐 또 거기에 또 견줄 만한 또 단체가 여러 가지 있죠. 또 베델이라는 또 교회가 있고 한데 여기에서 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교회 음악의 사운드 자체가 공간계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앰비언트 사운드에다가 굉장히 클린한 이런 사운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런 형태 이제 그레치라든가 듀젠버그 아니면 혹은 조금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대중음악씬에서 잘 안 쓰는 기타들을 좀 많이 써요. 클린턴이 조금 정체성이 강하고 예쁜 그런 기타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팬더 깁슨 이외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씬에서는 굉장히 핫한 기타들이죠. 이제 그레치라든가 듀젠버 같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어려운 기타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좀 과장을 보태자면은 뭐 교회 음악계의 에릭 크랩튼이라고 봐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거의 그 정도의 뭐 영향력을 가진 기타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링컨 형님은 교회 음악계 스티브 바이고. 약간 그런 느낌. 교회 음악계 스티브 바이야. 아, 근데, 링컨 브루스터. 근데 스티브 바인데 팬더를 써. 아 근데 그 이번에 그 링컨 형 금 스트라토캐스터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기 시작했더라고요. 저희 리뷰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팔렸고 그죠. 리뷰가 나간 팔렸어? 다음에 굉장히 문의량이 폭증을 해가지고 아주 아니, 기타 좋더만요. 네, 지금 핫한 은총 씨도 원래 자기가 살라 네. 그랬는데 지금 남미가 진작에 나가가지고 안 그래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남미를 갔다 오면은 뭐 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근데 정말 사고 싶은데 진작에 남미 갔다. 나갔지?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남미 갔다 오기 전에 방송이 안 나갈 터이니 갔다 와서 뭐 네가 사고 싶으면 사라 이랬는데 개뿔 그냥 나가버렸어. 그냥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나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 CCM 쪽에 좋은 기타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네. 있네요. 자 링컨의 오늘 나이젤 핸드로프의 시그니처 펭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가 펭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그래요. 그때 은총 씨랑 같이 했었어요. 이거 몇 년도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빈티지 셀렉터 58 펭귄이었는데 빅스비 달려 있던 거 그죠? 이거 76.67점이었습니다. 사운드는 29, 30, 30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디자인이 19, 19, 20 이렇게 나왔어요.
다들 이 디자인 쪽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죠. 막 미사토는 예뻤다. 미사토의 그 애완동물이 펭귄이죠. 그렇죠. 네. 에반게리온. 네. 눈으로 듣는 사운드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네.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589만 원. 589만 원이면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3.74kg, 두께는 47에 위쪽에 네. 살짝 아치가 있어서 50입니다. 12프레 뒷둘레는 80mm고요. 플레임 메이플 네. 탑에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탑이 예술로 올라갔죠. 그렇죠. 마호가니 스탠다드 U쉐입 넥이고요. 역시 넥도 글로스 피니쉬. 헤드머신은 그로버의 임페리얼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 42.86mm. 지판은 에보니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6mm. 스케일 길이는 625mm. 이거 독특하죠. 24.6인치입니다. 네.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퍼 프레스에 픽업은 브로드트론 BT65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에 어저스터매틱 빅스비 B7 CP 스트링스루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넥이 참 희한해요. 여기까지 글로 쓰고 여기까지 또 이태가 또 머리를 또 이렇게 글로 쓰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아 그러게요. 네네. 희한하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희한해. 여기까지 또 글로 쓰야. 플랫도. 그러네요. 여기 단 것 다 이렇게 뺐나. 아 그러게요. 네. 뜨문뜨문 글로 쓰. 네, 뜨문뜨문 글로 쓰. 그리고 이건 뭐 지금 연주하기 전에 그냥 미리 말씀 그냥 아까 이제 제가 쳐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 따라 저 제가 드는 생각이 미국보다 요즘에는 뭐 예전에도 일본 잘 만들었지만 맛냄새가 요즘 일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USA 제품들 보면 그러니까 뭐 타 회사들 예. 또 마찬가지 좀 보면 아니 뭐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예, 조금 있는데 일본 때는 일본 없죠. 기타들은 확실히 보면 없어요 그럼 견고하네 약간 뭐 그냥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경우의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어픽업부터 가볼게요. 오늘은 3단 셀렉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좀 다양하게 들려드릴게요. 예. 뮤트부터 예. 그 일반 그레치보다는 톤이 좀 살아있네요. 네네네. 짜증짱짱하네요. 그레치가 왜 좀 꽁냥꽁냥해서 약간 갑갑하고 예, 예. 꽁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없어요. 네. 밸런스가 좋죠 마샬이. 공간기를 가득 묻히고 싶어지는 사운드. 예. 얘는 아주 텁텁해서. 얘는 저는 만약에 쓴다면은 마샬 앰프랑 같이 궁합으로 네네네. 좀 묻혀서 쓸 것 같아요. 이게 마샬이랑 쓰면은 이 베이스 기타랑 싸움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역에서 잘 놀 것 같고 베이스 기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프론트 참 좋네요. 그죠? 프론트가 생각보다 덜 둔하고 좋네요. 듀센버그는 마샬하고도 잘 어울렸고 팬더하고도 잘 어울렸는데 그레치는 좀 더 독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샬에 좀 매끄럽게 어울리는 네.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그죠? 좀 힘 있게. 좋습니다.
아 역시 빅스비는 튜닝이 그렇게 안정성이 역시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 듀셈버그가 독일제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천주교를 믿는 거야. 그래갖고 나이젤이 아 이 사람들은 개종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야, 암도 잘 먹고 그러는데 다 천주교야. 종교 전쟁이야.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아 그렇군요. 마샬로 한번 들어봐겠습니까? 뭐, 똑같은 걸 마샬로? 아우 짭짤해 좋네. 진짜 이게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홀리하죠. 얘는 뭐 사실 이 정도까지 개인은 걸리는 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들려드려야 되니까.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살살살 하시는 분들 살살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은총 씨가 뭐 좀 디스토션 톤을 들려주셨지만 이게 그 나이젤 핸드로프가 하는 그런 음악과 그쪽 힐송 쪽의 CCM이 그냥 클린의 앰비언트 사운드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드락의 브릿팝을 아우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네, 게인을 하이게인으로 쓰실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하이게인도 그냥 그 예배 마지막에만 암 쓰세요. 마지막 곡에 마지막에만 막곡에 엔딩 하실 때 네. 그것도 여호와 여호와 할 때 여호와 할 때 이게 야 이게 마샬 게임도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그레츠 치고는 안정적인데. 네. 일단은 넷감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직접 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그렇습니다. 힘들어. 나이젤 핸드로프 시그니처 펭귄 같이 이렇게 기본 사운드 모니터 다 해봤고요. 그러면은 윤총 씨 멋진 시연 네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그 앰비언트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딜레이나 리볼브를 넣으니까 확 펼쳐져서 저 펭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펭귄 때. 야, 직관적인 한 줄평이네요. 펭귄 때. 네. 그 대왕 펭귄 한 수천 마리 있는 네. 그런 그 생각. 아주 단어가 고급스럽네요. 네. 펭귄, 펭귄 때. 알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난 나이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가나안 땅으로 네. 떠난 나이젤. 네. 듀지 햄버거랑 이제 빠이빠이 하고. 네, 빠이빠이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뭐 사운드가 되게 그 앰비언트를 딱 묻혔을 때 공간계를 묻혔을 때 그 홀리해지는 그 느낌이 역시 이 그레츠가 갖고 있는 클린턴의 가장 큰 매력이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팬델 스트라토캐스터류의 그런 벨톤의 클린톤과는 다른 매력이 좀 달달한 느낌 네, 좀 달콤하고 그런 좀 따뜻함이 묻어있는 그 느낌이 좀 달라서 저는 홀리하고 스윗하다 해서 홀리 스윗 홀리 스윗 오늘도 뭐 발음 잘해야 되겠네. 홀리 스윗이라고 말해요. 홀리 스윗입니다. 홀리 스윗.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 나왔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8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6.67인데요. 작년에 했었던 펭귄 빅스비 빈티지 셀렉트 58 모델하고 완전 동점이 나왔습니다. 76.67 네. 소수점 자리까지 똑같은 맞고. 점수가 나왔고요. 세부 사항은 다 다르고 세부는 다 달라요. 그때 선생님이 77이었는데 네. 제가 75였거든요. 아, 이번에는 제가 77이고 선생님이 75. 은총 씨는 똑같이 78인데 역시 세부 항목이 다 다르고. 어떻게 78을 딱 줬어 그래?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30 저번에는 30, 13, 15, 20이었고 네. 31, 14, 15, 18 전혀 달라요. 근데 70. 8을 딱 맞췄습니다. 어쨌든 돌고 돌아 펭귄은 점수가 76.67 그냥 77 정도에 그냥 딱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숫자도 좋네요. 7667 네. 오늘 나이젤 핸드로프의 시그니처 펭귄 모델 같이 보셨고요. 요즘 이제 이 종교인들의 기타가 아주 좋은 기타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딱히 그 자기의 종교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네. 좋은 기타는 좋은 기타다. 좋은 기타다. 네, 그래서 내가 뭐 전혀 종교는 없지만 링컨 형 거 쓰면 어떻고 나이젤 그렇죠. 형 거 쓰면 어때? 그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은 기타는 좋은 기타다. 스님들도 이거 쓰셔도 됩니다. 뭐 삼보 스님, 삼보 스님 시그니처가 안 나오나? 아, 스님 시그니처. 네. 괜찮네. 거의 랩에 가까운데. 그렇죠. 힙합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불교 쪽은 약간 레코딩 기어 쪽으로 네, 레코딩 기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람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카우벨 이렇게 탭 쪽에서 퍼커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젤 핸드로프 시그니처 펭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오랜만에 아이바네즈 네, 아이바네즈 아재 네. 한번 같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